하나의 본보기가 됐다. 홈쇼핑에서 국내 최초의 한방 샴푸로 화제를 모은 한 화장품 회사. 그 인기는 연일 끊이지 않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말해준다. 한방 재료를 섞어 원액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혼합실은 이 공장 유일의 자동화 설비. 여기를 빼면 공장 어디를 다녀봐도 자동화 기계는 찾아볼 수 없다. 공장마다 최첨단 자동 시스템을 자랑으로 여기는 요즘 시대에 여기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? 저희가 그 매출에 비해서 이윤이 높지 않고 또 일량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주문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께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죠.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장님께서 확고하십니다. 공장 자동화 얘기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사장님. 그는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?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이 한 3분의 2가 나가야 돼요. 그러면 한 140명이 나간다 그죠? 150명이 나가게 되면 150명을 또 그 사람들이 분산돼서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자동도 좋고 다 좋지만 같이 살자. 같이. 효율보다는 고용 안정이 우선이라는 이병수 대표의 경영 철학. 그는 1998년 창업 당시부터 이 원칙을 철통같이 지켜왔다. 창업 직후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 전전긍긍했던 기억을 결코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. 정말 빚쟁이들한테 날마다 전화가 왔어요. 날마다 전화 오고 그리고 매일 찾아오고 사장님이 정말 생활비도 하나도 없으셨고 그 일을 어떻게 다 견디셨는가 사장님이 순수 뛰어다니시면서 그렇게 미용실 같은 찾아다니시면서 제품도 받아주지도 않고 해도 해마다 아침마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셨어요.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고 나서는 그의 모습에 절로 따를 수밖에 없던 직원들. 이렇게 노사가 함께 똘똘 뭉친 덕분에 이 회사 제품은 우리나라 한방 샴푸의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. 현재 200여 명의 직원을 둔 이 회사의 또 하나의 자랑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는 것.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 10개를 보면 다 틀리죠. 다 틀리잖아요. 그죠? 내 배속에서는 자식들도 보면 다 틀려요. 맞아요. 아유, 저 사람은 참 일도 못 하는데, 아유, 왜 정규직 줘가지고 가나. 그런 말도 있지만은 더불어 살이죠. 더불어.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, 또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서 올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죠? 소문이 났는지 얼마 전부터는 이름난 대기업에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직원도 생겼다. 한방 재료를 이용한 제품에 관심이 많은 연구원 이윤진 씨가 그 주인공. 이곳에선 기초 화장품 개발을 맡고 있다. 이제 엊그저께 저희 이제 와이프가 생일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. 집에 가보니까 꽃바구니가 사장님이 좀 보내셨더라고요. 의외에 뭐 모르는데 저희 와이프도 깜짝 놀라고 저도 놀랐는데 그 직원들을 그 보이지 않게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걸 보면 그 저 이외에 다른 직원들도 그런 거에서도 감동을 해서 더 일을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회사 행사 때마다 무대에 오르는 D사의 직장인 밴드 블루피쉬. 무대에 오르면 아이돌 스타도 부럽지 않다. 그 안에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이병수 대표. 여기서 딱 끊는 거에서 그것도 딱 끊겨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안 끊기네.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면서 첫 번째는 노후가 안정돼야 되겠고 노후가 안정되고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을 샀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이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그 좋은 학교 다니면서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 부모가 다니는 회사 그 참 땀과 열정을 다 쏟은 회사에 그 자식이 온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